유닛 3까지. 유닛 3까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 한 70개 정도 될 텐데. 뭐 불만이야? 할 수. 영문학으로 뜻이랑 스크린 둘다 나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줄 거고요. 그 문장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문장, 그러니까 단어를 보기를 주고요. 거기에 알맞게 들어갈 수 있는 걸좀 고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물론 구문 분석도 해야 될것 같고 해석도 할 거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단어 시험 보듯이 하면은 글쎄 좀 힘들 것 같아서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해석과 단어를 전부 다 보는 거죠. 됐어? 근데 만약에 너네가 단어가 일단 계속 이거를 방학 동안, 그러니까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다 끝낼 생각인데, 근데 마지막 되면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겠죠. 시험 범위는. 왜? 안 되면 하게 만들면, 아, 뭐, 그냥 이렇게 가자. 처음에 70개 보고, 그 다음에 140개 보고, 그 다음에 210개 보고, 그 다음에 380개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아, 다 끝낼 수 있어요? 끝내게 만들어줄게. 됐어? 그러니까, 사실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너네들한테 뭐 다른 교재를 하나 해서 클리닉을 진행할까 지난번처럼 올스했던 것처럼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중 하나는 파이널 시험 때다잘못 봤잖아. 그러면은 좀더 기본적인 걸 먼저 하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단어를 전반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고. 명확한 해석이 포인트가 되는데 그 명확한 해석이 되기 전에 너네가 필요한 게난 단어라고 생각해. 그래서 단어부터 먼저 잡고 갈 거예요. 나는 단어에 너네들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줄 거야.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방학 동안 좀 확실하게 해보면은 너희들이 기말고사 때 단어, 아, 2학기 때 내신할 때 단어가 좀 외우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기억나는 게, 즉 단어 시간 투자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클리닉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 봅시다. 저녁 먹었어? 데일리 내가. 잡지가 세일이 좋지는 않지만
제대로 아니면 진행되지 않고 원준아, 밥뭐 먹고 왔니? 교과서 펴? 아, 교재 펴? 책은 펴야지. 밥 안 먹고 왔어? 진짜? 왜? 뭐 먹게? 제이 밥 먹고 왔어? 뭐 먹었어? 간장찌개? 아, 된장찌개? 어, 깜짝 놀랐네. 집에서 밥 먹은 거야? 네. 응,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아 맞다, 너 뚜치빠찌 보찌 봤지? 봤어? 재밌었어? 시즌 1이 재밌어? 난 시즌 1도 안 봐서. 시즌 1이 아니라 시즌 1이라고 하나? 그렇겠네. 뚜치빠찌 그러면은, 아 잠깐만, 너 뚜치빠찌 보찌 보느라 지금 단어가 있는 거야? 아, 지금 생각나네. 너 더 열받게 할 거야? 아니, 뚜치 단어가 우선적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줬구만. 그래서 뭐 먹고 왔어? 뚜치빠치 먹고. 청년다가? 청년다가? 아, 떡볶이? 거의 맛있어?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을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 안 먹어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뭐 다 먹었어? 아니잖아.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 나 안 먹은 거 되게 많은데? 나 먹는 걸 돌아다니진 않아. 어? 어, 많은데 나는 저 오히려 신전 떡볶이 가져와서 신전 떡볶이를 시켰고. 어디가? 청년다방이? 뭐 할매 떡볶이라고 해서 거기 가래떡 있는 거 있거든. 그런 거만 좀 시켜 먹었지. 아 그래? 내가 한번 시켜 먹어보고 후기를 한번 줄게. 만약에 먹었는데 매워? 맵진 않아? 별로 안 매워? 난 매워. 난 약간 좀 매운 게 좀 더 좋던데. 머리에서 이제 땀도 나야지. 몰랐는데 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 너도 신기하지? 나도 몰라서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지. 매운 거 먹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내가 매운 걸 찾아 먹는 건 아닌데. 또 뭐 먹었어? 먹고 바로 온 거야? 헉, 말이 바뀐다? 아, 뭐야? 강 집에 왔어? 아닌 거 같은데. 너 뚜찌빠찌뽀찌 보고 이제 잘 먹고 앞에 불러다 이제 가자 이 생각한 거 같은데. 풀로 채우고 있다 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안 혼낼게. 아, 집에는? 아, 집에 어쨌든 학원 오기 30분 전에 왔어? 틀린 말은 아니었네. 틀린 말은 아니었네. 엄마는 뭐라 안 하셨지? 어, 그래, 그렇게 했어. 서정이는 뭐 먹었어? 안 먹었어? 끝나고 먹게? 배 안 고파서? 나 배고픈데. 나 분명히 아까 4시 좀 넘어서 밥을 먹긴 했는데 어 배고픈데. 오늘 근데 그게 첫 끼였기는 했어. 자 한번 볼게요. 1번 질문 좀 한번 봅시다. 자, competitive arena 경쟁이 벌어지는 아레나는요. is by its very nature이라고 돼 있는데 by its very nature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또는 본질적으로 이거 자체가 수거예요. 또는 본질적으로 원래 difficult 힘들고요. 그리고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uncontrollable이라고 돼 있어요. 통제할 수가 없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봤을 때 보어야 이거 세 개 다 보어예요. 다 형용사 형태인 거예요.
자, despite their efforts,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 despite, 이거 품사가 전치사죠. 뒤에 있는 effort는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운동선수들은요, can never prepare, 절대 준비할 수 없대요. For every eventuality라고 되어 있는데, eventuality, 만일의 사태라고 되는 거죠.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절대 준비할 수가 없대요. 자, 근데 그게 뭐예요? That may occur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그래서 eventuality를 꾸며주고 있고요. 발생할 수 있는 어디에서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절대 준비할 수가 없대요. 또는 동사 1번이 prepare, 동사 2번이 control이 되겠죠. 통제할 수가 없대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대. 그게 뭐예요? 아마도 그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대요. 자, 지금 이 두 문장만 했는데 일단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조금 주면은 만약에 지문에서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진 경우, 형용사가 병렬로 이루어진 경우 그중 하나를 뭘로 바꾸게 돼? 부사로 바꾸게 되는 형태도 있어요. difficult가 아니라 difficulty라고 하던 difficultly, difficult를 이제 형용사 형태가 아니라 부사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뭐 unpredictable도 마찬가지로 unpredictably라고 해서 부사 형태로 바꾸게 되면 된다 안 된다? 혜민아 된다 안 된다? 돼요? 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돼요? 된다 손? 안 된다 손? 왜 안 돼? 어떤 스님체가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거 자리. 무슨 자리야? 지금 여기 이 세 개에 무슨 자리로 들어가 있어? 군문적 자리가? 적어 놨잖아. 보호잖아. 혜민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로 적어놔서 심지어 1, 2, 3이라고 적어놨는데 대답을 안 해? 보호자리잖아.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뭐야? 명사, 형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경쟁이 벌어지는 경기장은요, 힘들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얼수 없대. 그래서 그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선수들은 만일의 사태를 경쟁 상태에서 경쟁에서 그 시합 중에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를 절대 준비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대요. 결국은 지금은 통제할 수가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가 다시 한번 또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절대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이 문장 첫 번째 거 컴피티션까지 여기는요 결국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건 uncontrollabl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장을 재진술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자 근데 루틴이라는 것은요 제공한대요. 구조를 제공하는데 어떤 구조 체계를 제공하는데 within which to prepare 이라고 나와 있어요. To perform and the flexibility to adjust the uncertain nature of competition 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 볼게. within 뭐뭐 내 전치사 근데 which to 부정사 무슨 뜻이야? 어떤 것을 투부정사 할지야. 그래서 경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할지를 그 안에서 체계를 제공한대요. 그리고 나서 flexibility, 유연성은요 마찬가지로 적응하는 것을 제공한대요. 불특정한 뭐 nature of competition, 경기의 본성이네. 이거 불확실성으로 해석해야죠. uncertain nature.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flexibility, 유연성을 또 제공한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주어고요. 동사고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이 되는 거야. 자,
자, 그러면 루틴이라는 것은 체계를 제공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 위에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다시 좀 준비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그에 관한 해결책으로 뭐가 생긴 거야? 루틴이라는 게 생긴 거죠. 이해됐어? 이해돼요? 아까 운동 선수들은 이런 걸 다 통제할 수 없고 예측은 할 수가 없어. 근데 루틴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를 준비하는 체계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책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해결책이 되는 거지. 누가? 루틴이. 이해됐어? 그래서 루틴이 결국은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네. 자, because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Because routines are not inviolate라고 돼 있는데 violate 침해하다는데 침해하지 않는 거니까 어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길 수 없는. 자, 그래서 루틴은요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 not a but rather이라는 표현이에요.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즉 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대요? 제공한대요. 가이드를 제공한대요. 아, 가이드라고 하면 안내하는 걸 제공하잖아. 어떻게 할지를 제공한다고. 누가? 운동선수들이 따라야 할 안내를 제공한대요. 그들은요. Also can be readily altered to fit demand of a unique, unexpected, 뭐, competitive environment라고 돼 있대. 자, 그들은 또 can be also, 또한 쉽게, 여기서 readily라고 하면 쉽게예요. 쉽게 altered, 변경되어질 수가 있대요. 뭐가? 루틴이요. 루틴이 쉽게 변경되어질 수 있대요. 요구에 맞춰서 어떤 요구들? 유니크하고 unexpected, 독특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경기 환경의 수요를, 요구를 요구에 맞도록 변경되어질 수도 있대요. 이해됐어? 결국은 루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네. 됐어? 자, unforeseen changes, 보이지 않는 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변화들, 경쟁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뭐 경쟁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변화는 날씨랑 기대치 못한 뭐 예상치 못한 상대, 그러면 뭐 지각 이런 거랑, 그리고 불충분한 웜업 공간, 준비 운동 공간, 또는 broken or lost equipment, 즉 부서지거나 잃어버린 장비들과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는요 can have a disturbing, 가질 수가 있대요. 방해되고 disrupted, 해로운 영향을 어디한테? 선수들한테. 뭐 하기 전에? before competition, 경기 전에. 자, 근데 지금 disturbing이라고 하면은 해석이 쌤은 그냥 뭐 방해하는 이라고 했는데 불안감을 주는, 그리고 disruptive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해로운, 파괴적인, 해로운, 파괴적인. 자, 다시 한번 돌아가요.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악영향 끼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뒤에 거 볼게. 자, 운동 선수들은요 종종 경기를 한대요. 뭐에서? 기대 아래에서 경기를 한대요. 즉 기대 이하의 경기를 한대요. 그 이유가 뭐야? 그들은 unable to,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뭐에서? appropriately,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뭐에? 이러한 등장에, 이러한 사건에. 또는 become unsettled mentally,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래요. 자, 지금 동사 1, 아이고. 동사 1번, become 동사 2번이 되네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기부여를 잃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잃거나 또는 방해되어지거나 또는 뭐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대요. 뭐 하면?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 그래서 운동선수는요 with well organized yet flexible routines, 잘 조직되어져 있지만, 잘 짜여져 있지만 yet, 하지만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은요 will be better able to, 더 잘 반응할 수 있을 거래요. 긍정적으로 뭐에? 이러한 변화들에. keep calm이라고 돼 있는데 keep calm이라고 하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maintain, 유지할 수 있을 거래요. 뭐를요? 더 높은 수준의 경기력.
결국은 루틴으로 잘 되면은 잘 짜여져 있고 루틴이 제대로 잡혀 있다. 이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과 아 뭐야 예상치 못한 환경에 더 적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밑에 것 좀 볼게요. 1번은요. Necessity of a flexible routines for athletes. 운동 선수들을 위한 유연한 루틴의 필요성. 2번. Role of training in preparing for competition. 경쟁에서 준비하는 것 뭐야? 경쟁을 아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의 role 역할이 되겠네. Difficulty of developing effective sports routines. 어려움인데 효과적인 스포츠 루틴을 만드는데 뭐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 Reason athletes should have high expectation. 이유인데 운동 선수들이 높은 기대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 Effect of sports participation on the social adjustment. 영향이에요. 뭐에? 스포츠 참가의 영향이야. 어디에 있어서? 사회 적응에 있어서 스포츠 참여의 영향. 이거 다 뭐야? 몇 번에 있어, 서정이? 1번. 제이? 3번. 혜민이? 1번. 그리고 원준이? 1번. 답 1번이죠. 3번 제이야. 이해돼요? 3번이 아닌 이유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루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이 루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었어. 됐어? 자, 그러면은 빈칸은요. 1번, 뭐 했니? 원준아? 빈칸 왜 못 채워? 채워야지. 빈칸 안 한 사람 누구야? 아, 이 부분을 못 채웠어? 뭐, 지금 할 수 없겠어, 지금도? 어떤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겠어?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은요? 빈칸한 상황에 더 잘 긍정적으로 대응한다. 어떤 상황에? 돌발적인, 즉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더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뭐를 유지해요? 멘탈을 유지해요? 즉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더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빈칸할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어요? 보일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문제에 나왔다고 됐어요? 자, 정답 판단 근거는 뭐라고 적었어? 서정이? 말하고 있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니? 안 했어? 해야 돼. 다 해야죠. 그리고 이거까지는 해야 판단 이걸 다 왜 골랐는지 적어야 돼. 원래 유연성이 유연성을 강조했으므로 자, 글 자체에서 설명 자체가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진 게 뭐가 됐어? 루틴인 거예요. 루틴은 그러한 변수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준다라고 처음에 나왔고 그거에 관한 구현 설명, 왜 루틴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얘기해줬잖아. 뭐라고? 운동 선수들이 경기 중에 해야 할 행동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예시가 이제 뭐 날씨 이런 것들 즉 예상치 못한 이런 변화들에 적응할 수 있게 맞춰서 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경기력을 안 좋아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루틴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고? 경기력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집중은 뭐예요? 루틴과 운동 경기력에 대한 내용이었어. 됐어요. 자, 2번.
social media and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people across globe through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latforms. 자, 소셜 미디어 일반적으로 아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가능성이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 뭐에 걸쳐서 어디에 걸쳐서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뭘 통해서 의사소통과 즉 소통과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요. 메인스트림 뭐뭐인 것처럼 보인대요.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자, 그건 뭐인 것처럼 보인대요. 뭐처럼 보여요? 도구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도구가 뭐예요? Tolerance, 관용을 위한 도구처럼 보인대요. 자, 그 이유가 왜냐하면 기술은 가능하게 했던 거야.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자, enable, 오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목적격 보호 1번, 목적격 보호 2번이네. 보고 참여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기 때문이래요. World beyond their own, 그들의 세상을 넘어서. 그들의 세상을 넘어서, 넘어 그들 자신의 세상을 넘어 있는 세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기 때문이래. 자, 즉 여기서 지금 관용이라는 의미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글을 전반적으로 읽어봤었지만 그냥 관용이라고 하면은 사실 tolerance라고 하면 인내라는 의미도 있고 관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관대한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뜻을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외워야겠죠. 이해됐어? 자, 우리는요 종종 확인한데 identify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identify A as B라는 거는 A를 B라고 여기는 건데 10대들을 특히 10대들을 여긴대요. 뭐로써 great beneficiaries, 큰 수혜자로서 여긴대요. 이 새로운 cosmopolitanism, 세계주의의 큰 수혜자로 여긴대요. 무슨 말일까?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뭐야? 그 유튜브랑 뭐 이런 게 틱톡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좀 뉴스에서밖에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세계에서 유명한 셀럽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셀럽이 오늘 뭐 했어라고 이제 유튜브로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너네는 한국에 있어도 볼 수가 있고 예전 같았으면 뉴스만 볼 수도 있었고. 또 하나도 이제 인스타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해외의 여러 친구들 페이스북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친구들 갑자기 친추 걸어오잖아.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걸 겪고 있는 너네들을 좋은 사람, 그러니까 큰 수혜자라고 하면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 근데 하지만 when we look at the how social media is adopted by teens. 뭐 할 때 우리가 look at 바라볼 때 뭐를요? How부터는 지금 간접 부분은 전치사 에세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adopted 채택하다 또는 받아들이다거든 원래 adopt라는 단어 자체가 받아들여지는지 누구에 의해서 10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지를 한번 봤을 때 it becomes clear 이것은요 뭐하게 돼요? 명백하게 된대요. 명백하게 된대요. 근데 that 이하가 명백하게 되는 거죠. 이시 가주어고요. 대시 진주어예요. 자, 조심해야 될 부분. 지금처럼 however이 나오고 가주어 진주어절이 나왔어. 그리고 형용사가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명확하다라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주제 문장이 돼요. 주제 문장이 돼요. 다시 한번 주제 문장이 돼요. 그래서 that 이하라는 내용이 조금 해석이 명확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볼게. 자 우리는요 doesn't level equality 레벨을 나눈대요. 레벨을 나누지 않는데요. 불평등의 레벨을 나누지 않는데요. in any practical or widespread way라고 돼 있어요. 실제적인 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든 간에 불평등의 수준을 나누지 않는데요. 인터넷 이렇게 해석하면은 결국은 인터넷이 도움이 되는 거가 되는 거지. 맞아? 이해됐어? 인터넷이 도움이 되는 게 돼. 근데 여기서 레벨 조심해야 될 거.
차별을 없애다라는 말이에요. 동사로 쓸 때 차별을 없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차별을 없애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불평등이 만연하게 된다라고 된다. 단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단어 외우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SNS를 보면 불평등이 많이 있대요. 자, the parents are too familiar. 그 패턴들은요, 너무 익숙하대요. 편견, 인종차별, intolerance are pervasive. 편견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불관용이라고 하죠. 이것이 pervasive, 만연하대. 만연하다라는 말이 뭐야? 어? 기본적이다? 퍼져있다? 만연하다, 여기저기 퍼져있다. 자, so many of social divisions, 많은 사회적 분열들이요, that exists in offline, 오프라인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분열이요, have been replicated, 복제되어졌대요. 그리고요, 몇몇의 경우에서는 확대되어졌대요.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이해됐어? 어떤 경우에서 온라인에서 확대되어졌대요. 자, 즉, 사회적 분열이라는 문제 자체가 인터넷에도 있다라는 말이죠. 복제되어지고 심지어 더 안 좋아져. 됐어? 자, those old division shapes, 그러한 기존의 오래됐던 분열은요, 형성한대요. 방식을 형성하는데 10대들이 경험하는 거죠. 소셜미디어랑 정보를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한대요. That they encounter, 그들이 encounter, 접하는 소셜미디어와 정보를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한대요. 이해됐어? 자,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적 분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네.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요, 때문이래요. While이라고 나와 있죠. Technology does allow people to connect. 기술은요, 사람들이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게 해주기, 하는 동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은 또한 reinforce 강화시킨대요. 뭐를요? 존재하는 연결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래요. 자, 여기서는 while 사실은 하는 동안에라는 표현보다는 반면에가 더 맞겠죠.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점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관계를 강화시킨대. 새로운 것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강화시킨대요. 자, 기존의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불평등한 관계가 뭐예요? 인터넷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다시 한번, 기존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이 속뜻은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안 좋은 관계가 강화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은 내용을 완전 인터넷은 도움이 돼 이렇게밖에 안 될 거야. 자, 그럼 다시 볼게요. It does enable 가능하게 한대요. 새로운 종류의 접근을 정보에 하는 새로운 종류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대요. 하지만 사람들은 경험한대요. That access 그 접근이 are uneven at best. Uneven at be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잘해도 뭐 불공평하다 이런 말이거든. 최선을 다해도 불공평하다라는 말이에요. Uneven이라고 하면 공정하지 않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왜냐하면 even이라는 표현은 짝수거든. 짝수라는 거는 공정한 거잖아. 그래서 even이 공정하다라는 말이야. 공정한이라는 형용사야. 근데 uneven이면 공정하지 않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번. 1번 좀 봅시다. 1번 뭐야? The pros and cons of social networking for teens. 10대들의 소셜 네트워킹의 장단점. 1번 한 사람 손? 없어? 1번 한 사람 없어? 2번 볼게요. Can online degree reduce global inequality in education? 온라인 학위가? 뭐 세 교육 세계의 불평등을 줄일 수가 있네요. 개소리지. 이거 버리고요. Social media and teen depression. 소셜 미디어와 10대 우울증. The two go hand in hand라고 돼 있는데 뭐 더
그 두 개는요, Go Hand in Hand라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지금 우울증 얘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3번도 버려야 돼요. 자, Are your teens communication problem due to social media use? 너의 아이들, 10대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뭐 때문이에요? 소셜미디어 사용 때문에 문제일까? 이것도 아니죠. 자,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는 내용은 나온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소셜 디비전. 자,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분열이 미러 앤 매그니파이드한 틴 소셜 미디어, 그게 어디로 가서 반영되어진 거죠? 그리고 확대되어진 거죠. 어디에? 10대의 소셜 미디어. 이해됐어요? 결국은 여기가 얘기하는 게 소셜 미디어에서 그런 분열도 있었다라는 말인 거니까. 답은 뭐야? 5번이 되겠죠? 다 맞았어. 혹시 다른 거 고른 사람? 몇 번 골랐어, 에미니? 잘했어. 재미야? 몇 번 했어? 5번. 5번. 서정이? 5번. 오케이. 원준이는 5번 한 것 같아서. 자, 그럼 중요한 거, 중심 내용 다. 빈칸 1번. 소셜미디어가 더 넓은 빈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칸이 뭐야? 식견? 식견이란 말이 왜 어디 나왔어? 관점이란 말이 어디 나왔어? 아까 뭘 해준다고 했어? 서로 의사소통하게 해주는 거, 연결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10대들의 빈칸 사용을 보면 빈칸은 소셜미디어가 되겠죠. 이건 너무 쉬워서 오히려 빈칸에 빈칸이 빈칸되거나 빈칸된다. 일단은 10대의 편견이 여기서는 10대의 편견이 증폭되거나 하기보다는 그 10대의 편견 자체가 뭐예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있었던 10대 편견만 얘기한 것도 아니죠. 편견만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또 뭘 또 있었어? 어디 있지? 하나 어? 프리지다이즈 편견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고 무관용도 있었잖아. 그걸 통합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소셜 디비전, 사회 분열이었잖아. 됐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회 분열이 뭐예요? 반복되어지거나 뭐 확대된다, 뭐 증폭된다라는 말도 되겠죠. 확대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1번? 없어? 자, 5분만 쉬었다가 수업을 이어서 진행할게요.
너네들은 MBTI 얼마나 믿어? 이건 안 믿어? 왜? 사람 성격에 따라 봤네. 원준이는 뭐야? ENTP였나? 예. 아, 쿨병 발기? 맞는데? 제이는 뭐야? 제이는 믿어? 어느 정도? 그래? 뭔데? 얘는 또 대가리 꽃밭이네. 혜민이네? ISTJ가 아니라 너는 어때? 약간 믿는 것 같아? ISTJ?
서정이는? 리더? 그래. 뭐야? 좀 밑에. ESTP? 나는 뭘 것 같아? ENFP 또? 뭘 것 같아? ESFP? N 아니면 S네? N하고 S의 차이점이 뭐야? 만약에 우울해, 나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라고 했을 때 왜 우울해라고 보는 게 S고 N이 뭐? 아예 F랑 K가? 그러면 이하 그건 뭐야? N하고 S의 차이점? 차? 나도 사실 ENFP인 줄 알았고 예전에는 ENFP로 나왔고 아니면 ENTP가 나왔었어 나는. 최근에 이제 MBTI가 이거 바뀌었더라고 질문지가 뭐 나왔는 줄 알아? I로 나왔어. INTJ, INFJ 이걸로 나왔어. A는 뭐야? A는 뭐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근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봤어.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냐고 했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람들 만날 때 별로 스트레스가 풀리진 않거든. 사람들 만나는 걸로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지 않아. 약간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되게 아이 성향이더라고. 나도 놀랐어. 내가 아이라고? 난 평생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거든. 좀 더 내향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생각을 한 게 이제 외향적인 거랑 내향적인 거니까 약간 내향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소심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일반적으로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사람을 아예 안 만나. 그 이유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한테 그게 표현이 되고 사람들도 불편할 것 같다라는 이유.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 근데 INTJ인가? 하여튼 이게 사람을 못 믿는데 근데 나는 사람을 거의 못 믿거든. 그건 맞아. 너네들한테는 이제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하지만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거나 이제 좀 빡세게 쳐다보는 게 있지. 혜민아 그치?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맞은 것 같아. 근데 P에서 또 J로 바뀌었죠. P에서 또 J로 바뀌었어. 그리고 F에서 T로 바뀌었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N은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N은 똑같은데 N이 내가 어떻게 되냐면 ENFP 이쪽 나올 때도 N은 약간 53% 47% 이었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몇 번을 해도 S는 안 나오는데 몇 번을 해도 난 S는 안 나오고. 만약 그냥 이번에 바뀌었다고 그러길래 한번 하는데 완전히 내가 바뀌어 있어서 난 뭐 하는 놈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 다 바뀌었잖아. P였다가 J였다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상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도 있긴 한데 보통 E가 I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라고 나는 들었는데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 나라는 사람이 내향적인가. 사실 주말에도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나 혼자서 카페 가고 혼자서 운동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있는 것보다. 그 이유는 하나야.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할 거에 집중을 못해서 그게 좀 싫더라. 근데 계속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 MBTI도 검사하면 할수록 안 바뀌었어? 이번에 바뀌었다니까. 설문지가 어? 이번에 설문지 바뀐 거 알아? 했어? 근데 안 바뀌었어? 제이는 알아? 바뀐 거 알아? 했어?
근데 똑같았어? 아, 어차피 둘은 관심이 없지. 난 뭐야? 난 뭘 바뀌었어? 거기 사람 180도 바뀐 거 아니야, 이거는? 뭐지? 내가 이상한 거구나. 아, 나만 바뀐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바뀔 줄 알았지. 질문이 바뀌어서. 어? 너 티백은 다 바뀌었다고? 그럼 너 원래 아이였어? 근데 E로 바뀌었어? 관심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어? 원주민 해봤어? 쿨병 말기. 아마 똑같을 거. 형님. 어, 나만 바뀐 게 아니야. 소정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우리는 줏대가 없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1도 안 받는 개샹망아리 이렇게 되는 거네. 어, 진짜 근데 나는 너무 신기했거든. 아, 했는데 안 바뀌었구나. 그래 알았어. 한번 봅시다. 3번. 자, we are told. 우리는요. 말하는 것을 당했다라는 말을 직역으로 하면 되죠. 말하는 것을 당한 건 뭐야? 들은 거죠. 됐어요. 우리는 들었대요. 뭐를요? That 이하를. There is no innovation. 혁신이 없다라고 들었대요. 종종. Without competition. 경쟁 없이는 혁신이 없다라고 우리는 종종 들었대요. Which is absurd giv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absurd 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이란 뜻이에요. 이것은요 터무니없대요. 근데 여기서 given 이라는 단어가 considering 이랑 같은 말이에요. 무엇무엇을 고려하면 그래서 고려한다면 모를 때 이해를 고려하는 거죠. 가장 위대한 혁신들은요 과학과 기술에서의 가장 위대한 혁신들은요 resulted from 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로부터 야기하자라는 말인데 얘는 뭐예요? 원인이 돼요. 그럼 result in 뒤에 들어가면은 결과가 되죠. 그러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말하는 것을 공유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across 뭘 넘어서 각 아카데미 실러스 구분된 학문 영역 그리고 국경 그리고 언어 장벽들을 넘어서 대부분의 위대한 혁신이 연구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 경쟁 없이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혁신은 경쟁이 아니라 어디서 뭐에 공유된다고? 공유에서 비롯된다라고.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haring이라는 것이 됐어요. 자, in truth, 사실 no great innovators occur in isolation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혁신인들은요 발생하지 않는데요. 조심해. 부정어고 앞에 있어서 전체 부정이야. 발생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isolation, 고립에서. 즉 결국은 여기서 sharing의 반대말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유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I've been asked to sign an awful large number of non-disclosure agreements. 나는요 요청을 받았대요. 뭐하도록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자, 지금 문장 ask라는 녀석이 오형식 동사잖아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거든.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오는 거야? ask 요청하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야? 원준아? 제이야? 자, 안다 손, 모른다 손, 헷갈린다 손. 그럼 니들은 뭐야? 너는? 아닌 것 같다는 건 뭐야? 그럼 헷갈리는 거 뭐야?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근데 내가 되게 웃긴 게 안다 모른다 하면 손을 안 들어. 헷갈린다고 하면 손을 드는 애들이 많아져.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헷갈리는 건 뭐다? 모르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에스크라 녀석은 5형식으로 쓸 때 투부정사 오는 녀석이에요. 얘들아, 그 5형식 동사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외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대표적인 녀석들 있잖아. 그런 녀석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에스크라고 생각하세요. 요청하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수동태로 바뀐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be asked로 바뀌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내려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는 뭐야? 투부정사야. 됐어? 지금 문장에서 구문 분석하게 되면 주어, 동사, 얘는 뭐가 돼 있어? 보어.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됐니?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자, awful large number of non-disclosure agreement. 끔찍하게 많은, 끔찍하게 많은, 뭐 폭로하지 않는 동의서에 사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누구로부터? From the other researchers,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다른 연구원들부터. 근데 그 terrified, 그 연구원들이 뭐예요? Terrified that their ideas will get out이라고 돼 있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디어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researcher들, 연구자들로부터 이렇게 서명하라는 끔찍한 이런 요청을 받았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non-disclosure이라는 건 우리가 뭘로 봐야 돼? isolation이랑 같은 말이랑 봐야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요, 나는 발견했대요. 이런 접근법은요, counterproductive라고 돼 있어요. 상충하는 이란 뜻이잖아. 생산성에 상충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생산성과 상충하는 거잖아. 상충한다라는 건 서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효과를 내는 이에요. 그래서 이 접근법이 역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여기서 found도요, 5형식 동사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죠. 자,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폭로, 고립이나 이러한 뭐 서로 공유 안 하는 것은 안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다시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어. 주장 제 진술이 되겠죠? 자, those who hold their cards too close to the vest라고 돼 있어요. 카드를 너무 가까이 대는 거죠. 어디에? 그들의 조끼에 너무 가까이 대는 이런 것들은요, are rarely 드물대요. The ones,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Who play the winning hand, 이기는 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은 거의 드물대요. 무슨 말이야?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it has been, 이것이 바로 때래요. 뭐 할 때래요? 자, 지금 문장 이거 어렵거든. 구문 분석 한번 해봐. 응? 아니, 여기.
됐어? 다른 사람? 자, 볼게요. 이 구문은 사실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근데 이때 강조 구문의 파생형인데 지금 when부터 대절 앞에까지 users까지가 뭐냐면 강조 대상이 돼요. 그리고 원래 얘는 일단은 변형된 거, 강조 대상에서 파생된 건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it is when A that B라고 할 때 A라는 조건일 때 B가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한대요. 우리의 결과들을 사람들과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 또는 관점들의 사람들과 우리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seek, 구한대요. 피드백을 구한대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개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대요. 그리고 시도해본대요. 우리의 생각을 누구랑? 잠재적인 사용자들과 시도해 보는 조건일 때 갑작스런 진정한 잠재력이 시작한대요. 뭐하기? 등장하기 시작한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 이게 성립한다라고 돼서 얘네 인과관계죠. 얘가 원인이고요. 얘가 결과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선 조건이 뭐예요? 공유되어질 때 결국은 잠재력이 발산된다. 즉 성공한다. 성공하기 시작한다. 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세요. 결국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봤어. 2번에. 자, 흔히 빈칸이 생기려면 빈칸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빈칸에서 위대한 빈칸이 비롯된다. 이거 뭐야? 첫 번째 뭐 들어가? 혁신. 두 번째는? 교환? 보완. 보완? 경쟁이잖아. 보완이 어디 나와 있어? 보완이란 말 내가 하질 않았어. 보완? 어디 있어? 지키는 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보안이 아니고 그게 왜 보안이야? 정보 유출 보안. 아, 보안. 보안 지켜야 된다. 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럼 뭐 지켜야 한다, 공유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연구의 뭐에서 공유에서 위대한 혁신 대부분이 비롯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 Think of themselves as always right. 그들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Refuse to share their idea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거절하는. Are not ready to accept innovative ideas. 혁신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Steal someone's idea without saying anything. 훔친대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훔친대요. 자, cherish the time they spend with special person. 심지어 cherish 원주나 여기 나와 있네. 소중히 여긴대요. 시간을 다른 특별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대요. 단 뭐 했어? 2번 또? 제이는?
2번 서정이, 혜민이 2번 했어? 첫 번째 답이 다 2번이었어요? 첫 번째 답 다 2번이었어? 진짜? 그렇게 잘했어? 오, 그래? 지금 한번 보자. 4번 지금 풀어봐. 해석 봤어. 다음 자. 응? 아. 미안해. 3번까지 준 줄 알았어. 자, 4번 이어서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Medieval Europe이라고 돼 있는데 Medieval 뭐 중세. 그래서 중세 유럽에 대해서 생각할 때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의 관점에서? 오늘날 보이는 것의 관점에서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즉 무슨 말이야? 중세 시대를 말하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에서 생각을 한다. 이해됐어? 자, the buildings and cathedrals and literature and scholastic philosophy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인 거죠. 건물들, 뭐 중세 건물들, 뭐 성당들 아니면 중세에서부터 이루어진 뭐 문헌들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건 약간 종교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하는 뭐 이런 철학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간 현재 남아있는 이런 것들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래요. 자, 하지만 What is of equal importance라고 돼 있는데 of plus 추상 명사는 뭐랑 같을까? 지금 중요성이라는 추상 명사잖아. 맞아? 이거랑 같은 건 뭘까? 형용사야. 그럼 importance의 형용사는? 어? of important가 왜 돼? 이게 이거라고. 아니, 씨, 추상 못 해? 아니,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이거 진짜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원진아? 원진아 진짜 미안하다. 이거 진짜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야. 너 내가 까먹었어. 수학 던졌다는 거. 지금 이거 전체가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of importance가 뭐가 돼야 돼? 어?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형용사가 뭐야? importance의 형용사는 뭐야? 오기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말해. 씨. importance의 형용사. 어. 너는 나한테 왜 이래? importance는 명사고요. important는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또 어려울 거야. 왜냐면 equal이라는 거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거든. 근데 지금 얘가 형용사잖아. 그럼 얘를 꾸며주려면 뭐가 돼야 돼?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은 누구였을까? 어? 부사. 그러면은 이퀄의 형용사가, 아, 부사는 뭐야? 어, 그래. 어, 고마워. 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문장은 is equally important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 어. 자,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요. 특히 뭐로부터, 뭐 관점에서부터 뭐에 대해서 상승인데 뭐에 대한 현대과학의 상승. 관점에서부터 관점에서 볼 때 is the fact 이 중요한 점은요 사실이래요. 어떤 사실이에요? That medieval culture 그 중세 문화는요
A. Mechanically sophisticated culture.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라는 사실이 바로 뭐예요? 동등하게 중요한 거래요. 아, 지금 여기서 볼 때 지금 이런 남아있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라고요. 그래서 비록 little remains 거의 남아있지 않대요. 아까 있는 것들은 남아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뭐가? 이것이.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대요. 그들의 기계들이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시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특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다음에 나왔어. 그러면은 주제를 뒤집는 거잖아. 어, 나 이거 주제인 것 같은데 통념을 뒤집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진행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또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뭐야? The fact, 사실. 사실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가 지금 주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양반은요. 뭐 아퀴언 얼버트의 스승이었던 요 양반은요. 소문이 있었대요. To have had a love a robot을 가지고 있었다고.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근데 그 로봇이 뭐야? 지금 문장에서 얘는 앞에 있는 로봇을 꾸며주고 있는데 대부터 브리딩까지도 다시 한번 로봇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could raise a hand and give a greeting이라고 동사 1번, 동사 2번 되어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절로 손을 들 수가 있고요. 인사를 줄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거든. 자, 지금 투부정사와 have pp가 들어가 있어. 이걸로 느낄 수가 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뭘까? 중요한 문구라고? 핵심 고문이라고 적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여기 지금 시제가 있어. 현재 시제지. 시제와 관련된 거. 그럼 얘는 나타내는 건 뭐야? 주절의 시제가 현재를 나타내고 있어. 그럼 to have a pp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 맞아. 과거를 나타내요. having, 그러니까 ving도 having pp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주절의 시제의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the story is no doubt apocryphal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의심의 여지가 없대요. But 하지만 there wasn't any case. 어떤 케이스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a great interest. 큰 관심이요. 기계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대요. In any case. 어떤 경우에도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이야. 자, 그래서 비록 과학은요. 과학 그 자체 얘기는 주어 강조야. 과학 그 자체는요. 원시적이고 qualitative 뭐 정성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큰 관심이 있었대요. 이해됐어? 결국은 중세 시대에서 봐야 될 게 기계고요. 그 이유는 기계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네. So what is clear?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은요. Is that yeah라고 했어요. The spread of mechanical clock technology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야? 확산이 어떤 기계적인 기계식 시계 기술의 확산이요. was underway. 진행되고 있었대요. 뭐에 의해서? 14세기 초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대요. 결국은 기계적인 시계 기술의 진행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계도 사실은 기계죠. 시계도 사실은 기계예요. 그 기계가 14세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네. 자, 또한 클리어. 명백하대요. There was multiplicity machines. 다양한 기계가 있었던 것도 명백하대요. At this time, 이 당시에 with clockwork mechanism, 시계장치 구조를 가진 다양한 기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명백하대요. Range A from B는 A에서 B께 걸쳐서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볼게. 뭐에 걸쳐서? 뭐 수도원의 알람들, 그리고 뮤지컬, 뭐 음악 장치, 그리고 astronomical simulator, 천문 모의 실험 장치에서부터 striking clocks, 타종 시계까지 다양한 기계가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네. 이해됐어요?
자, 결국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야? 중세 유럽에도 뭐가 있었다? 기계가 있었다. 근데 그 기계의 시작은 뭐부터다? 시계부터다. 됐어? 그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승수는요, 실험실에 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설이 있었어?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설이 있었고요. 빈칸 구조를 가진 다양한 빈칸이 존재했었대요. 어떤 구조를 가진? 시계, 장치, 구조를 가진 다양한 뭐가 있었어? 기계가 있었고. 따라서 중세 문화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빈칸으로 빈칸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계적으로 정교야. 잘했네. 자, 1번 볼게요. Different factor that led to rise of medieval Europe's 중세 유럽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여러 가지 아니 다른 요인들. 자,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뭐에 대한? 중세 철학에. 어디에? Architecture. 건축에 미친 중세 철학의 건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공통적인 문제죠. 종교적인 사회에서, 중세 시대의 종교적인 사회에서 공통적인 문제. World interest in mechanical technology in medieval Europe. 중세 유럽에서의 기계 기술에 대한 넓은 관심. Popular reason. 일반적인 이유. 사람들,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기계를 싫어했던 일반적인 이유. 이거 한 뭐야? 4번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숙제는요. 오씨. 자.